누아로 그리는 월레스와 그루밋. 지난번에는 오일 파스텔로 그루밋을 그렸는데요. 오늘은 유화물감을 사용해서 월레스와 그루밋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. 유화물감은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부드럽고 매끈한 표현을 원할 때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재료랍니다. 월레스와 그루밋은 제가 어린 시절 제일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요. 나이 먹고 다시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요.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뭐니뭐니 해도 달 치즈가 아닐까 싶습니다. 달에 가서 야무지게 치즈랑 크래커랑 이렇게 와그작와그작 같이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어린 시절 동심을 떠올리며 그려본 월레스와 그루밋 완성입니다. 더 많은 저의 그림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안녕!